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채팅창이 안 보이네? 뭐 때가 되면 나오겠죠.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마왕용사라는 게임이죠. 게임 설명으로는 마왕보다 더 사악한 용사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화면이 긴 화면으로 모바일 게임으로 길게 나오는 게임이에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죠. 도봉산이네. 도봉산에는 마왕이 살고 있다. 마왕은 집과 보물이 많은 부자로. 많은 부하를 데리고 있다. 이게 별점 4.7짜리 게임으로 굉장히 기대가 돼요. 4.7이 금방 나오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마왕을 없애고 내가 마왕이 되기로 했다. 아무 곳이나 누르면 게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누르죠. 전투방 뭐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죠. 좌측 아래에 있는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된다. 아니 뭐라는 뭐라고 써는 거야? 흔들어서 공격을 해서 뭐 지적으로 피해 뭔 소리지? 해보면 알겠죠? 어머니 아들 자식 나갔다 올게요. 저녁 죄송하지만 먼저 드시도록 하세요. 무슨 급한 일 있니? 저녁 먹고 나가야지. 급한 일 있니? 용사가 쳐들어왔다.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알것 같네요, 게임이. 자, 해보죠. 방치계는 아닐걸요? 방치계면은 별점이 4.7이나 안 나올 거예요. 방치계는 좀 적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암호 터치하면 된다. 미사일 발사, 모두 적을 정리하면 된다. 잠깐만요. 이거 이동이 없는데? 뭐야? 키보드로 하면 되지. 결코 핸드폰으로 안 되는 연사를 보여주죠. 너무 아파. 됐다. 좀 빡센데? 이거 핸드폰으로 이걸 어떻게 해? 터치가 이게 되나? 엄마가 해준 젤리찌개 먹고 싶었는데.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 누르면 된다. 근데 시작 버튼이 없죠? 종료 누르겠습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물건이 생기고 돈이 들어옵니다. 눌러도 돈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상점이 있고 이걸로 하는 건 스킬 상점으로 가보죠. 잠깐 멈출 수 있다. 뭐야? 스킬 강화하는 거 아니야? 적이 느리게 된다. 그러니까 적을 느리게 하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자, 해보죠. 되게 힘이 잘 힘이 쭉쭉 빠지는데. 잠깐만, 너무 좀 빡센데? 너무 빡센데. 잠깐만요. 이동 좀 해봐. 이거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끌고 오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잡아. 주변도 때리네 이렇게. 잠깐만. 어우! 어우! 제트기 없어지겠다. 어우, 보스도 있어. 아우! 이거 어떡해! 동영상 보게 하려고 이 난이도로 만들었구나. 너무 좀 빡센 거 아니야? 이거 키보드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건띄고요. 내용 다 비슷비슷하겠죠? 다 박쥐 잡는 거네요. 조금만 더 해보자. 모처럼 이거 하니까 미리 좀 쏴두자. 어우. 미쳤나봐, 진짜.
아 미쳤나봐 보스. 아으 잡아 일단. 어우 어우 아 이걸 어떻게 잡어. 아 안해. 자 뭐 좀 해보자. 아 이걸로 하는 거네. 아 돌아버리는 줄 알았네.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뭐야 돈을 버는 거예요? 어 신기하네요. 일단 뭐 이거를 찍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가죠. 자 또 박치겠죠? 그죠? 건너뛰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강해져서 하는 거야. 조금만 더 해보죠. 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별점 4.7짜리 게임이에요. 아 물 바뀌었네? 야 이렇게 하는 거였네. 세네. 데미지가 표시가 되네요. 아까는 안 됐는데. 신기하죠? 발사 계속 늘어나요? 아 좋네요. 아까 어 자 빨리 잡고.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아 팔 아파. 뭐야? 로비 무기 강화. 로비 무기는 지금 필드 상황에서 코인을 얻는 그런 거겠죠? 일단은 스킬을 얻을 수 있다. 아, 무기 업글 하고 하겠습니다. 갈 크리티컬 확률, 발사 속도 강화, 추가 속도 이런 게 있네. 필살기 코인, 공격력 강화. 자 이제 스킬 상점 한번 해보죠. 급식실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 몰랐는데 사람들 싫어할만 하네요. 방청이요?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뭐 몇 초나 했다고 이거. 아 얘가 되게 센 애였네. 아 얘가 아까 걔 박쥐보다 훨씬 세네. 고통받을만 했네. 방어력도 약간 더 높은 것 같고. 야 이거 돈을 주네. 신기한 게 보스가 어느 거죠? 아 저거요? 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스킬을 얻게 됩니다.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조금만 더 해보죠. 네 조금만 더 하죠. 자, 공격 강화해주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스토리 있는 게임이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야씨. 아, 근데 되게 그래픽 깔끔하고 잘 만들지 않았나요? 예, 살짝 급식체 보면서. 아 잠깐만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뭔 짓이야 이게. 아! 아우! 난이도를 무슨 씨. 아. 아우 빨리 보스 나 아 제발. 아우 아 무기를 바꿔야겠다. 무기를 바꿔야겠다.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은 이건가? 어 스킬이요? 아 일단 이거 하고 할게요. 이번에 5만원에서 무기 바꿀 거기 때문에 빠르게 바꾸겠습니다. 아 키를 양쪽에 놓고. 아 잠깐만 어우 키 망가지겠다. 잠깐 멈추는 거 없나? 멈춰 아 잠깐만 키를 여기다가 또 설정하자. Z X 그래 C도 해서 C 이렇게 저장하고. 아! 스킬 쪽으로 하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잠깐 멈추겠네요. 강화하고 무기 강화 레벨 3레벨이 되면은 공격 스킬이 없게 된다. 일단 가보죠. 아 ZX 시간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 잠깐만요. 이렇게. 아, 잘 왜 그래? 2번, 3번 저장. 좋아. 간다. 시작. 6개다. 6개. 끝이 없지. 끝이 없지. 빈틈이 없지. 6개 동시에 누르는데, 그치? 모바일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속도지, 그치? 좋아! 어! 피지컬 게임 맞네.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사람? 아. 머리야. 편두통 오네. 필살기 뭐야? 됐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아. 스토리는 재미가 없네요. 자, 일단 이것까지만 잡고 마무리하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자! 뭐야, 목이 생겼는데? 아, 왜 이렇게 세?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우! 검이 이렇게 비틈없이 나가는데, 모습 못 잡겠는데. 아니. 아. 가다가 어우 택도 없어 이거. 아 자, 이런 게임이었고요. 아 마침 튕겨주네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